안녕하세요. 코딩 그로스입니다. 오늘은 맥북에서 화면 녹화 때 컴퓨터 소리까지 함께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 녹화할 때 맥북에서 내 목소리는 녹음이 되는데 컴퓨터 소리는 빠졌다 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GPT의 내용들을 검색을 해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맥북에서 컴퓨터 소리랑 같이 화면 녹화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찾아봐줘. 그러면 GPT는 블랙홀이라는 걸 그래서 이런 순서로 설치하세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알려주는데 오늘은 블랙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하나 추천을 해주는데요. 뭐 열어보시면은 남시현 콘텐츠 랩이라는 데서 이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분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 정보만으로는 이 순서에 대한 걸 명확히 알수 없으니까 검색을 통해서도 몇 가지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순서들에, 설치한 순서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 블랙홀을 설치 페이지에서 다운받지 않고, 그 홈블란 터미널 설치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이거로 설치하는 이유는 차후에 영상 올리겠지만, 이 홈블루를 사용하면 내 맥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할수 있거든요. 이번엔 자동화 설치는 아니지만 홈브루를 사용해 설치하는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브루로 블랙홀을 16채점 버전으로 설치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커맨드 스페이스 터미널 열고 이거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으면 홈브루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터미널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뒤에 뭐이 버전 체크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생략하셔도 되고 코드 브루 인스톨 블랙홀 16채널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게 되면은 이제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지만은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지만은 이제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커맨드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블랙홀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스피커 탭에 들어가시면은 사운드에 이 블랙홀 16채널이라는 스피커 선택이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설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만 선택하고 하게 되면은 녹음하는 부분에는 이 음성이 가는데 이제 스피커나 다른 기기로부터 소리가 안 나서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피드백을 못 받으면서 녹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설정들을 보면은 오디오 미디 설정하기라는 데서 다중 출력 기기를 선택해줘서 스피커로 들으면서 녹화 녹음까지 할수 있는 그런 설정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은 저는 영어 버전이라 오디오 미디 셋업이라는 창을 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전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맥북 스피커랑 블랙홀 녹음하는 버전이랑 에어팟이랑 블랙홀 녹음하는 버전이 두 개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추가를 하는 방법은 이제 플러스를 누르고
다중출력 기기 생성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출력하고 싶은 기기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블랙홀에 출력을 해주고 에어팟을 쓸 경우에는 에어팟을 추가해주고 아니면 스피커를 쓸 경우에는 스피커를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뭐 얘네들의 샘플 레이트도 맞춰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름을 맥 블랙홀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가를 하면은 이 사운드 쪽에 추가가 돼요. 이게 이름이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아서 멀티 아웃풋 디바이스인데 선택을 하거나 하면 이 이름이 변경된 것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녹화할 때내 음성까지 같이 녹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맥북 스피커로 들으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 영상이 에어팟으로 컴퓨터 소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저의 음성 녹음을 별도로 마이크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팅일 경우에는 이 에어팟 플러스 블랙홀을 사용하는 다중 출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지금 에어팟 블랙홀 출력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시프트 5번을 누르면은 이 맥북의 기본 녹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화면 녹화를 누르고 레코딩을 누르면은 이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맥북 화면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화면 녹화할 때 컴퓨터 소리와 목소리 모두 녹음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해 알려드려 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